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새 원장으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파격적인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, 정치 분야에 어떻게 AI를 접목하겠다는 것인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AI 등 4차 산업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강조해왔습니다.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쌉니다. 국가 혁신의 속도는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합니다. 김 위원장은 여연 재건에 AI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경희대 이경전 교수에게 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. 이 교수는 국제학회 수상 경력이 있는 AI 분야 전문가입니다. 이 교수는 SNS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대선 전략을 짜는 구상을 들었다며 곧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. 한편 김 위원장은 중도 정당 변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4선 이상 중진들과 만나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고, 자신을 진보의 아류라고 한 원희룡 지사에 대해선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했습니다. 선언을 했는데. 탈보수를 내건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데도 공을 들일 계획이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선 뜻을 굽히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TV조선 이채림입니다.